이렇게 마스크를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야 한다면 어르신이나 어린이의 마스크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책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. 강재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대리구매 방식의 보완을 지시했습니다. 대리 수령이 장애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며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한 겁니다.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어린이, 노인, 환자들이 직접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없애라는 취지입니다. 또 마스크를 구하러 약국을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마스크 재고량을 표시해주는 약국 앱 개발도 지시했습니다. 정부는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되는 9일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어린아이나 뭐 노인분들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모여서 마스크를 받아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봐요. 애들은 되겠지만 어른들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깔아갖고 그거 찾아보고 다닌다는 건 별로 할것 같진 않아요. 앞서 문 대통령은 마스크 생산 공장을 방문해 공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. 저희가 주말 근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. 평일에도 잔업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. 우리 뭐 의료 현장이나 검역 현장이 우리 방역의 최우선이라면 여기 우리 마스크 이렇게 생산 업체들은 완전 후방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약사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얘기하면 바로바로 개선하겠다며 감사의 SNS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